발빠르게 IT 어대 소식을 전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시 여러 번 말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13900K 최대 클럭 5.8기가 레츠 지원. 일단 이번 루머는 WCCF에서 나온 루머라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법 흥미로운 근거들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메인스트림 최상위 CPU는 12900K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거는 12세대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인텔의 13세대 CPU 랩터레이크의 클럭 관련 정보가 나왔는데 최대 클럭이 무려 5.8GHz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세대부터 인텔이 정신줄 잡기 시작했고 재탕 반복하던 아키텍처랑 공정, 구조까지 싹 다 뜯어 고쳤고 이 젠3를 거의 잡아는 냈는데 13세대에 와서는 쐐기를 박아버리겠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일단 루머로 나온 정보들을 조금 정리해보자면요. 엘더레이크에서 선보인 하이브리드 코어, 요 개념은 유지를 하되 최대 24코어 32스레드 제품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정도 코어 개수에 5.8이라는 클럭까지 더해주면 이거 정말 인텔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모든 걸 다 쏟아부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 5.8,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12900KS인데 이 녀석은 최대 클럭이 5.5였거든요. 물론 올코어는 아니고 싱글 부스트였지만 작동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저희 쾌이사 좀 벤치마크 때 맥스 부스트를 5.7로 두고요. 올코어는 5.3으로 세팅해서 보이시겠지만 게임도 돌려보고 뭐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다 해봤는데 예상과 달리 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쌩쌩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시네벤치 싱글로 갈궜을 때는요 발열 때문에 결국 뭐 클록을 낮추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도 잘만 돌았고요. 온도가 전혀 걱정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60도대였습니다 결국 이 12900KS의 양상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이후 나오게 될 13900K는 5.8GHz가 마케팅 용어 있죠. 일명 뻥클럭이 아니라 실제 클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 행복 회로를 조금만 더 태워보자면요. 루머로는 13900K의 L3 캐시가 무려 68MB거든요. 이거 지금 AMD가 이 라이젠 5800X 3D에 때려박은 3D V 캐시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정 바뀌죠. 아키텍처 바뀌죠. 거기에 클럭까지 높다? 이거는 여러분 그 과거의 영광인 샌디브릿지만한 녀석이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13900K 수동 오버했을 때 쿨링만 좀 받쳐주면은 최초로 6GHz에 도달 가능성까지 있다는 말인데 이 물론 수위 스팟을 한참 넘어간 수치일지도 모르고 누설 전류 증가 때문에 이 소비 전력 측면에서는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우리 또 그 컴퓨터에 환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컴덕 분들한테는 이번 랩터레이크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를 돼지같이 처먹는 거 이런 거 걱정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어차피 인텔은 보일러 회사. 두 번째 뉴스입니다. 레이저 22년 2분기 제품 로드맵 유출. 이미지까지 들통난 걸로 봐서는 뭐 유출이 아니라 일부러 풀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소식인데 레딧을 통해 레이저의 올해 2분기 주변기기 제품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는 중국 사이트에서 공개 전환된 레비아탄 V2, 그러니까 PC 전용 사운드파의 제품이 4월에 등장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5월에 바이퍼 V2 프로 마우스 신제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요새 로지텍이요. 이 마우스 더블 클릭이니 뭐니 불량률 심해지고 신제품 소식이 뜸해져서 김빠지고 있는 반면에 레이저는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제품은 로지텍처럼요. 물리적인 스위치 방식의 이 접점이 아니라서 이 더블 클릭 현상이 있어서 만큼은 거의 뭐 면역에 가까워요. 어쨌든 이 녀석은 바이퍼의 경량화 신버전인데 이 벌써부터 별명이 바이퍼 슈퍼라이트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딱 3년 전이죠. 바이퍼 초기 모델 등장시키면서 이 시장에 경량화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었거든요. 그 뒤로 바이퍼 울티메이트 내놓으면서 무선 버전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작은 미니 버전도 내놨고요. 최근에는 뭐 8KHz 버전 이런 것까지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시도하더니 더 이상 시도할 게 없으니까 바로 넘버링을 바꿔서 신제품을 내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모델명이 바이퍼 V2 프로인데 프로 붙은 거 봐서는 무조건 무선인 거고요. 아마도 이 프로만 떼고 유선 버전 만들어서 바이퍼 V2 이렇게 팔 것 같은
그런 킹리적 가심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오나타 V3라든가 바라쿠다, 데스스토커 V2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왜 다른 제품들은 소개를 안 해주세요? 야 걔들은 어차피 소개해줘도 아무도 안 사... 세 번째 뉴스, 윈도우 11 점유율 XP보다도 적다. 이 결과는 전 세계 모든 윈도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 IT 기업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문에 응한 PC의 대수가 약 천만 대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로만 보자면 윈도우 11의 점유율이 세상에 XP보다도 적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전망이 암울하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윈도우 11 점유율이 무려 1.44%입니다. 반면에 시장의 절대 다수 80.34%가 윈도우 10을 쓰고 있었고요. 이 XP를 왜 아직까지 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XP가 1.71%였어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윈도우 11이 요구하는 그 CPU 요구사항이 얼마나 기존 시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반대로 윈도우 10이 정말 잘 뽑힌 그런 윈도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이머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스팀 통계에서는 윈도우 11의 점유율이 16.84%로 확인되긴 했는데 사실 모든 컴퓨터가 게임용은 아니거든요. 뭐 이 뉴스를 즐겨보시는 대다수의 퀘이사전 구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한테는 컴퓨터가 게임기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또는 저처럼 친구라고는 컴퓨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용 PC 쪽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뭐 10에서 잘 되던 프린터 기능이 11에선 안 된다거나 익숙했던 아이콘 모양을 바꿔놔서 좀 헤매게 만든다거나 게다가 이 AMD 유저들은요 스터더링 이슈 때문에 10으로 롤백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변경점, 불안정한 부분들이 윈도우 11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하이 DPI도 몇 년째 개선 없이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아니 애플은 맥 타입이라고요. 윈도우의 이 클리어 타입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스케일링 지원해서 글씨가 진짜 엄청 깔끔하게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폰트가 윈도우에서만 보면은 되게 촌스럽고 투박하고 진짜 이 하이 DPI 좀 키웠다고 싶으면 깨져 보이고 아니면 꼽으면 맥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닥치고 윈도우 써야지 뭐 그럼.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방역조치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죠.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야외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쾌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